지금으로부터 약 160년 전,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을 집필하여 그때까지 통용되었던 종교적 관점으로 지배받고 있던 자연에 대한 시각을 뒤집었습니다. 다윈은 이 책에서 생존 경쟁을 자신의 진화론의 핵심적인 키워드로 삼았지만 사실 역설적이게도 자신 스스로는 생존 경쟁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부유하고 지역에서 존경받던 의사의 아들로 1809년 태어난 다윈은 어릴 때부터 장래가 촉망받던 아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걱정할 것 없는 영국의 지방 지역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다윈은 어떻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종의 기원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을까요? 개인의 일생에서 많은 경우 그러하듯이 다윈의 경우에도 몇 가지 우연적인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매우 가부장적이었던 찰스 다윈의 아버지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를 자신과 같은 의사로 키우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부상을 당했지만 제대로 된 마취 없이 맨정신으로 수술을 받는 아이를 목격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의사라는 직업 자체에 큰 거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사가 되지 않겠다는 아들의 강한 반발에 결국 의학 대신 신학을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지금의 관점에서는 왜 굳이 신학을 공부하도록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수 있지만 이는 신학이 가지는 당시와 현재의 위상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다윈의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을 따라 의사가 될 것이 아니면 아직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중요한 역할을 유지하고 있던 신학을 공부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훗날 다윈이 종의 기원과 진화론을 통해 종교의 근본적 위기를 가져다 줄 것을 생각한다면 참 재미있는 상황이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다윈도 이 결정에 만족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변의 동식물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하던 다윈은 만약 신학자가 된다면 여유 시간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된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 평판을 중요시했던 다윈의 아버지도 이를 고려했는데, 당시 영국에서는 신학자가 자연을 연구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이야말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고,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이 진지한 취미로 자연과 동식물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트라우마로 의사가 될수 없었다면 차라리 신학자가 되는 것이 다윈과 그의 아버지 모두에게 최선택으로서 만족스러운 대안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케임브리지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지만 다윈은 여전히 신학과 공부보다 박물학이나 동식물학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다윈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존 헨슬로와 가깝게 지냈는데 이는 다윈의 인생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결국 다윈은 교수의 추천으로 1931년 22살의 나이로 영국 해군의 타움선에 탑승해 5년 동안 세계를 탐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그로에 탑승한 다윈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돌아다니며 동식물에 관한 가능한 많은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물론 이 결정도 쉽게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버지가 간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이 탐험은 매우 위험했을 뿐더러 무엇보다 의사가 아니라면 신학자라도 되어야 할 아들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는 찰스 다윈의 삼촌의 설득 끝에서야 꺾어졌습니다. 이제 순조롭게 여행을 떠나려던 찰나,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그로의 선장 피츠로이가 갑자기 다윈의 탑승을 반대한 것입니다. 스위스에서 유행한 관상학의 추종자였던 피츠로이는 다윈의 얼굴, 특히 코를 보더니 에너지가 부족해 보인다며 그의 탑승을 반대했습니다. 피츠로이는 처음에는 한동안 고집을 꺾지 않았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최종적으로는 다윈의 무엇인가가 그의 반대를 꺾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5년간의 탐험을 떠난 다윈은 이 과정에서 자연의 많은 자료들을 모았지만 이것이 곧바로 진화론이라는 혁명적인 이론의 탄생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27살의 나이로 여행을 마친 후 다윈은 수년간 이 자료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고 이때까지만 해도 당시의 지배적인 관점, 즉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동식물들은 신이 창조한 상태 그대로 살고 있다는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을 여행 과정에서 모은 자료들을 정리하고 해석한 데쓴 끝에서야 다윈은 이전까지의 관점, 그 중에서도 동식물이 창조된 상태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관점이 무엇인가 맞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진화론의 토대가 되는 이런 문제의식은 사실 이전에도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서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생물학자 장 바티스트 라마르크, 그리고 다윈의 할아버지도 이런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순수하게 추론적인 것이었고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과는 달리 스스로를 특이하고 신기한 작은 팩트들의 백만장자라고 부른 다윈은 여행 과정에서 셀수 없을 정도의 많은 자료들을 모았다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다윈은 갈라파고스 등을 비롯해서 여러 해안과 섬을 돌아다니며 장기간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동식물들이 한 시점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서 똑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일종의 진화, 더 정확하게는 변화를 경험한다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다윈은 이런 인식을 하게 된 이후에도 초기까지만 해도 어릴 때부터 유지하고 있던 신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타움에서 모은 자료를 정리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점차 이전의 종교관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말고도 탐험에서의 경험 자체가 믿음을 흔들리게 했습니다. 각종 지역을 돌아다니며 노예제와 같이 잔혹하고 자신이 보기에 비합리적인 관습들을 목격했는데 선한 신이 존재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과학적인 문제의식 말고도 한 인간으로서의 경험도 큰 역할을 한 셈입니다. 이렇게 다윈의 진화론은 한순간에 퍼뜨기는 영감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자료 수집과 그에 대한 해석, 그리고 학문을 뛰어넘는 일상의 경험까지도 장기간에 걸쳐 작용한 결과 고안된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앙이 서서히 나를 잠식했다라고 다윈은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다윈은 자신의 이론을 스스로 정립한 이후에도 20년 가까이 이를 공식적으로 출판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기존의 세계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기에 남들을 설득하는 것은 물론 스스로도 어떠한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신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계속 모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성직자가 되겠다는 기존의 인생 목표는 당연히 폐기되었고 평생을 자연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윈이 이 과정에서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는 가족 사이에서도 드러납니다. 사촌과 결혼한 다윈은 부부 사이가 좋아 무려 10명의 아이를 가졌지만 아내는 자신과는 달리 믿음이 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윈 자신의 확신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종교적 교육을 아내에게 일임한 것입니다. 이는 다윈이 아주 소수의 주변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1844년의 한 편지에서 다윈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나는 지금 아주 야심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작업을 멍청하다고 부르지 않을 어떠한 사람도 알지 못한다. 나는 종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나에게는 이것이 마치 살인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 사이가 좋던 자신의 아내에게도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자신이 갑작스럽게 죽을 경우 열어보라면서 서랍장 속에 이 이론을 정리한 글을 남겨놨습니다. 자신이 갑자기 죽는 일이 벌어진다면 반드시 능력 있는 출판사를 찾아가 이 231쪽 분량의 글을 통째로 출판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다윈이 이런 걱정을 한 것은 그의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윈은 복통과 구토를 안고 살았고 심할 때는 몇 달간 작업을 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윈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역시 집안 환경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1858년 7월 1일, 다윈은 마침내 30명가량이 참가한 한 학회에서 자신의 연구를 정리한 글을 발표했습니다. 때마침 다윈의 아들 중한 명이 사망해서 다윈은 직접 참석하지 못했고, 학회 담당자가 글을 대신 발표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윈 자신은 자신의 연구를 마치 살인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지만, 정작 발표 당일 학회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다섯 번의 발표가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학회에서 참석한 학자들은 마지막에 이루어진 다윈의 발표도 흔히 있는 지루한 발표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했고, 지친 상태에서 제대로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다윈은 이 발표 이후 자신의 수십 년간의 연구를 집대성해서 마침내 종의 기원을 출판했고, 학회 발표 때와는 달리 이 책은 순식간에 서점에서 동났습니다. 여기에는 책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글의 스타일도 작용했는데, 당시 학계의 딱딱한 글과는 달리 다윈은 뭐뭐에 대해 알아보자와 같이 비교적 구어체에 가까운 글을 써 일반인들도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은 곧 누구나 책을 비난할 수 있다는 단점이기도 했습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 자연이라는 관점은 당시 사회에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왔고, 다윈은 곧 온갖 인신공격을 당해야 했습니다. 다윈과 원숭이를 함께 표현한 만평은 지금까지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생존 경쟁, 적자 생존과 같은 개념들은 다윈이 마치 사회적으로도 약자가 사라지는 것을 당연시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지만, 실상 다윈은 인간의 사회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인간은 약자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감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차별점을 가진다고 다윈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후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 진화론이라는 이름으로 따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제도를 부정하는 이들이 다윈의 이론을 얼마나 곡해했는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발표 이후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1881년 73살의 나이로 사망했을 때 그의 부정할 수 없는 업적은 이미 널리 인정받은 상태였습니다. 다윈 자신은 40년 넘게 연구 생활을 바친 마을에서 묻히기를 원했지만, 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국가 차원에서 장례식을 거행하자는 요구가 빗발쳤고, 결국 다윈의 아내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결국 다윈은 웨스트민스터에서 또 다른 학문적 거장, 아이작 뉴턴과 함께 잠들었으니, 자신은 자신의 연구를 살인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했지만, 세상은 그의 성취를 마침내 제대로 인정한 셈입니다.